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가 대표로 있는 원외정당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한 명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내일 모레 3일 민주당을 해산시켜달라. 민주당은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 청원을 법무부에 제출을 합니다.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유민주당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금 각종 특검법안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건 위헌 악법이고 위헌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진보당. 진보당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해산 처분을 받았던 그때 이름이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름을 바꿔서 진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민주당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도 배출을 했습니다. 이 진보당, 민주당 함께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달라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달 17일부터 위헌정당인 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발족을 했다. 그래서 이 100만 명 서명운동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도 민주당 해산을 위한 청원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달라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이 청구를 하는 것, 이건 정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정부가 이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추진해달라라고 자유민주당에서 추진하고 나선 부분,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 지금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보당처럼 지금 민주당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나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2,500명의 검사, 3,000명의 판사를 모두 탄핵하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올스톱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 장관들 모두 탄핵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의 이 탄핵 남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200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200명이. 오늘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첫마디가 국민의힘 108명이 모두 똘똘 뭉쳐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108명이 똘똘 뭉치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관이나 뭐 다른 이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모두 탄핵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이제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현행법에는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걸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 준비를 해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만 명 서명운동도 하고 법무부에 이 청구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가운 소식이고 국민의힘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유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자라고 하는 이 국민청원 국회에 이게 지금 오늘로 8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겉으로는 민주당이 직접 추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모두 여기에 나서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금 이 청원이 마무리가 되면 오는 20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처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법사위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해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다.
이제는 국정농단, 검찰 독재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민주당에 지금 박찬대, 정청래 모두 나서서 개딸들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하는 건 지금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음모론에 동의를 했다, 동조를 했다. 이 내용을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진표가 이 윤 대통령과 나눈 이 독대를 하면서 나눈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김진표가 회고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또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최상병 그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이 임성근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 또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단호하게 가짜뉴스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이걸 지금 100만 명 뭐 이상 넘기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여기에 맞불을 놓는 방법은 가장 현명한 것이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다. 해산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적정한 시점에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헌법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입니다. 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을 해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원희룡의 대결입니다. 원희룡이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 탄핵 위험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잘 참았는데 오늘은 이제 한동훈도 직접적으로 원희룡을 공격을 했습니다. 원희룡이 탄핵을 한 사람이 아니냐, 민주당에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냐, 직접 후보끼리 이렇게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이게 뭐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배신자 탄핵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같은 당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참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원희룡이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한동훈이 참았습니다. 한동훈 측근들을 내세워서 반격은 해도 한동훈이 직접 반격하지는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지금 한동훈이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뭐 이젠 정책이나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문의조 심판, 민주당과 어떻게 싸우겠다 이런 건 모두 뒤로 빠져버리고 지금 뭐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배신자 탄핵 뭐 이런 이야기만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원들이 전혀 바라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뭐 인물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동훈 원희룡이 이런 식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은 빨리 이게 극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소위 네거티브 이 마타도어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뭐 아름다운 화합 축제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 양측 지금 양 후보 측 지지자들도 나뉘어 있는 만큼 갈수록 이게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두 사람, 두 후보에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후보가 모두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장관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총선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자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동훈만이라도 좀 참을성 있게 참는 것이 어떻느냐 제안을 합니다. 한동훈 한쪽이 참으면
이 원희룡도 자기 혼자 이렇게 선을 넘은 이런 공격을 하다가도 이 한쪽이 참으면 좀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양쪽 둘 모두 지금 자제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이거 지금 누가 자제시킬 수도 없고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한동훈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참 이걸 한쪽을 보고 지금 참아라 말라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은 지금 참아야 한다라는 점이고 원희룡 후보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참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그래서 내놓을 지금 뭐 정책도 없고 공약도 없고 오로지 한동훈에 대한 공격, 이 네거티브밖에 없는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이 좀 더 참을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 이 국민의힘 단합, 이걸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양 후보 자제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촉구를 합니다.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라는 청구, 내일 모레 법무부에 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